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연구부학장 임정아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태극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5월 한창 바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원 양성 교육의 미래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미래 포럼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사회의 준비를 위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도 5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이 50년을 앞으로 선도할 교원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 교원 양성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해보고자 본 학술 심포지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 학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5월 말 바쁜 계절 시절에 학기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이렇게 저희 교육대학원 50주년을 맞이해서 교원 양성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학생 또 교육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마련한 것은 아까 임정아 부학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올해로 교육대학원 설립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념식을 이제 성대하게 했고요. 오늘은 교원 양성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러한 주제로 오늘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교원 양성교육은 내우 외환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바깥으로 또 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단 저출산의 여파로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미 작년부터 겪었습니다만은 임용 절벽이라는 커다란 이 사회적인 현상에 직면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통해서 양성 인원을 줄이려는 이런 교육부의 정책과 또 맞닿아 있습니다. 또 내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원 양성교육이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성과 또 비판의 직면에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이러한 미래의 우리 교원들을 잘 길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형태로 개방적인 임용, 개방적인 교원 양성체제 형식으로 교원을 배출하는 이러한 제도 정책이 과연 이 시대에 부합한 것이냐라고 하는 제도적인 문제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이 교육과정의 구성이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교육대학원 50주년이라는 큰 의미도 담겨 있지만 우리가 교원 양성 교육을 이대로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고 미래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분야에 석학이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발표자 분들을 모시고 또 이런 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여러 좋은 대안들이 나와서 이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중과 함께 고민하고 또 다른 어떤 그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이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기조 발제를 해주시려고 오신 서울대학교 조영달 교수님 또 서울대 최희창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신창호 교수님 이런 뭐 우리 훌륭한 발제자분들과 또 토론자분들도 또 각계 이 교육 교원 양성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여러 가지 대안과 담론이 논의되는 그런 풍성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이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속에 있는 이런 많은 진솔한 이런 의견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에 대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 교원 양성 교육의 미래 학술지원 심포지엄 기조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조영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조영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 전국 사범대 학장회 회장,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 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셨고 고통의 시대 희망의 교육, 한국교육 4.0 등 다수의 교육 관련 전문 도서를 집필하셨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원 양성 교육에 대한 성찰과 지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원 양성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좀 뜻한 바가 있어서 제가 대학 들어오고 아마 거의 한 40여 년째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일에 일관되게 종사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뜻한 바가 있어서 이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 교수님으로부터 발제를 부탁받은 것은 그 이전이어서 제가 한 4월 10일경에 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만 신 교수님께서 그냥 그건 뭐 그렇다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용기를 내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출된 글의 부분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때로는 같이 읽고 그러면서 대략 시간까지 저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 대략이 그 제가 첫 부분에는 교원 양성 교육의 성찰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한국 사회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두 개의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게 정말 이제 누가 보아도 또 한국 사회를 둘러싼 환경 역시 격동의 시대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가 근대화 이후에 세계 무역 규모 10위권 속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이제 실업의 고통, 또 빈곤의 증가, 가족의 해체,
노인 문제, 뭐 각종 폭력, 또 위험 사회적 징후군 이 대단히 많은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 시대에 없었던 이제 새로운 개념들도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젊었을 시절에는 노숙자라는 개념을 제가 알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없었으니까요. 예.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누구도 익숙한 아주 보편적 한국 사회에 깔려 있는 이제 하나의 사실적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젊은 시절에는 세계 최강의 미국이 미국의 경제 위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다시피 과거 미국의 모기지 프레임 때문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타격받은 적도 있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그것이 과거의 어떤 근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고 그 과정은 동시에 고통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고통의 과정은 역사의 전환기마다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도 따지고 보면 그 이전에 많은 문제들을 생산력의 증가나 이런 것들은 획기적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비슷한 문제들이 불평등과 환경오염, 비인격화의 문제로부터 인류는 고통을 경험했고 그것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인류는 또 새로운 문명의 단초를 열고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일종의 역사의 전환기에서 되풀이되는 그 고통은 인류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좁혀서 우리 사회에는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나 우리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향한 단초를 열어갈 수 있다. 그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부정의 긍정성이 고통의 그 속에 내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고통은 행복보다는 굉장히 원초성과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행복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게 더 인간의 움직임을 급박하게 만들고 또 그러므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고통의 시대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일종의 생성과 탈출을 위한 어떤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저 생각에 이제 가설적으로 이러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육의 고통의 시대의 원초적 그러한 특성을 극복하면서 생성과 탈주의 과정에는 교육이 지닌 본질적인 어떤 속성 때문에 틀림없이 이제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이 반복 일어날 텐데 그 해체와 재구성은 아마 교육적 관점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그렇게 제가 예측하고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일종의 해체에 대한 대안으로 일종의 교육적 해체와 재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체를 보는 하나의 우리 사회와 교육과에 관련된 하나의 시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것은 이제 학교와 학교 사회의 환경으로서의 변화인데 이건 뭐 저도 저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서 정설도 있는 게 아니고 해서 제가 사실은 몇 페이지에 걸쳐서 좀 조사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몇 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구글 빅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쭉 봤더니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떠오르는 몇 개의 개념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사물 인터넷,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냥 대략 새로운 어떤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의 새로운 생산 양식의 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역사학자들의 상당 부분은 이제 3차 산업혁명의 끝부분이지 이제 새로운 혁명의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 간에 우리의 정치경제 질서와 교육의 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 사실은 모든 생산 영역과 상품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상품의 등장 또 시장 개척 놀라운 생산성의 획기적 증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동시에 또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반면 동전의 양면처럼 대규모의 실업도 기술혁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에서
일종의 능력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에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 현상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서 이제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나 일종의 이 지대의 불확실성도 아주 높아져서 사람들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이러한 측면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전 제가 최근에 썼던 제 논문에서는 아마도 인격적 자본주의 형태를 곧이어 우리는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회 자체가 인격적 존재의 복수성을 인정하고 또 타자라고 하는 것을 주체의 성립 요건이라고 전제하는 그러한 사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자를 인정한 채로 그것이 인정되면은 이제 동시에 이러한 어떤 타자 인정된 타자와의 소통 구조 속에 자유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공적 영역의 자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사회적 지향으로 드러나는 그런 유형의 사회 체제로 옮아가게 가려는 노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측했고, 그 하나의 개념적 물꼬로서 제가 이제 사용한 것은 아렌트를 좀 등장시켜서 논의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사실은 제가 경제 쪽은 제가 전공을 좀 해서 알고 있지만 정치 쪽은 잘 몰라서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뭐 이렇게 작년 대선 과정에서 좀 그 무슨 5.2 학제 개편 안도 내고 그러는 사이 제가 경험을 좀 한 게 있어서 그 경험이 제가 이 글을 쓰는데 꽤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그 느낀 몇 가지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런 추상적으로 담을 수밖에 없어서 개념화해서 적었지만은 이제 실제 일어났던 일들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하나의 제가 정말 피부로 느낀 경향은 우리가 말하는 이 SNS나 소셜 미디어의 여러 그것들이 굉장히 의사소통의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면서 그것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넘나들면서 묘하게 공공의 결정, 공적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공적 결정과 사적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동시에 안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애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지만 정치 시사 프로그램이 형성되고 이것이 사람들의 의사소통 과정과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게 연애 오락과 정치 영역이 묶이게 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같이 혼종하게 되는 일종의 묘한 정치 영역이 다른 영역과의 혼종화 현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의 결정에 아주 직접적이고 영향력이 큰 것이어서,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들 사이의 학생의 삶의 형태에 있어서도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크게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묘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통의 수단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 그 논리적 귀결은 소통의 수단이 아주 기술적으로 증가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 결과는 논리적으로는 소통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합리화시켜서 사람들 사이에 공적인 어떤 정보 채널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욱더 합리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이게 논리성이지만, 논리적으로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반대로 그러한 소통 채널이 다양화하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또 아주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묘하게 소통의 어떤 굴절된 소통이 굉장히 강화되고 집단이 자기들의 섬으로 섬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들의 섬에서만 소통하는 묘한 굴절된 소통의 양식이 한국 사회 내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좀 아이러니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뭐 이런 것에 기인해서
어쩔 수 없이 편리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중심으로 자기 삶의 양식을 펼쳐나가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게 정말 제가 작년에 이게 큰 느낌이어서 나중에 이제 저 캐나다 학자하고 같이 공동 세미나를 하면서 비슷한 발표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북미 지역의 사람들도 똑같은 양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개념으로는 일종의 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들이 그 자기 부족 내에서만 소통하고 자기 부족이 고립된 채로 결정을 해 나가는 일종의 이 세상은 굉장히 그렇지 않을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일종의 그런 부족화 현상, 아프리카의 트라이벌라이제이션 뭐 그런 현상이라고 그 사람들은 부족화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그 개념적인 제 경험이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북미나 이런 데서도 이미 상당 부분 같은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한 상황이어서 이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결 풀어야 할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적용되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발달된 AI를 아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니까 그 AI의 어떤 그 방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저도 그냥 핸드폰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하고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의 경향치가 남아서 제게 도움을 주는 어떤 종의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것에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기계가 설치해 놓은 길을 우리는 의심 없이 그냥 되풀이하고 쫓아가게 되는 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저 생각에 새로운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학생에게도 마찬가지고 교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주체성 논쟁이 어쩔 수 없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유형의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어떤 담론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측면을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 꼭 교사에게만이 아니라 일종의 우리 사회의 주체적 시민은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 논의를 이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믿는다면 교육이 갖고 있는 일종의 자기 성장, 자기 성찰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 본래 측면이 지닌 가치적 측면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인간의 내재한 어떤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특성은, 그 속성은, 그 본질은 결코 이제 죽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육이 갖고 있는 그 내재적인 그건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그것은 이제 도덕적인 것이기도 하겠죠. 이제 그러한 특성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또 우리의 어떤 새로운 삶의 양식의 전개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조금 13페이지부터 이제 과연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일종의 좀 이론적인 틀을 하나 만들려고 설치한 것이 이제 13페이지부터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뭐 이건 다 잘 알고 계신 부분이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아마 14페이지에 제가 그걸 썼습니다만은 일종의 오늘날 사회는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고 또 진리 효과를 내는 담론들, 제도들 이런 것들이 의심 없이 그냥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제 그 측면을 우리는 하나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교사교육 교육과정, 교직 과목 뭐 이런 말에 대해서 또 학교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의심 없이 그런 거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언어의 역할이나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성에 비추어 보면 이 재현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수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의 역할을 과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개념과 이론 뭐 이런 여러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저 하나의 체계일 뿐인 것을 절대적 체계로 받아들이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사 교육, 뭐 초중등학교, 사범대학, 교과 내용, 또 교과 교육, 교직, 교육 실습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냥 지시체나 대상을 재현한 하나의 해석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그게 서로 연결돼서 완벽하게 실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너무 당연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뭐 이런 측면의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이 갖고 있는 어떤 현재의 구도가 지니는 어떤 유형의 권력성이나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푸꼬의 말처럼 담론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와 지식 또는 정의를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그렇게 구성되는 모든 담론은 그 특유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지배한다고 하는 그 측면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존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교직의 전문성 그것이 무엇인가 회의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교과 내용과 교과 교육 그리고 교직 과목이라는 그러한 영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내용을 잘 이해하면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이렇게 회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그러한 회의나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행동화할 경우에 몇 가지 이제 윤리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회의해 보려면 어쨌든 나와 내 주변의 해체라고 하는 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타자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전체성으로 모든 걸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좀 버릴 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관계성의 윤리에서 보면 국가는 어떤 것에 관한 결정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삼자적인 절차의 어떤 가담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합리적 소통 공간의 제공자 역할에 치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아마 이러한 몇 가지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관점을 실천하고 행동화할 때에 관계자들 사이의 관계성의 윤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교사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한번 깊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그 생각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17페이지부터 제가 쓴 마지막 페이지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그 내용들은 몇 개의 페이퍼를 그냥 제가 제 페이퍼를 조합한 것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끝까지의 내용은 아마 저 개인의 최근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담았습니다. 하나는 교사가 길러지는 그 본질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학교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예든 것처럼 적어도 근대 시대를 살았던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각곳에서 일어나고 저는 이제 사실은 초기에 경제학을 좀 공부를 해서 이제 제가 경제학 산책이라는 책도 과거의 베스트 스테디셀러 책을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반추해 보면 그 IMF 이후에 우리가 1997년입니까?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나 저 자신도 그랬고 한국 경제학을 하는 사람, 한국에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미 위기를 맞은 IMF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에 내놓은 적절한 처방이 없습니다. 오히려 처방은 정치권에 나와서 그 당시의 행동적 처방은 금모으기로 귀결됐습니다. 그게 사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일종의 답이 없는 시대에 답을 같이 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 교육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소재로 삼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회의하고 생각해 볼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교육의 구원은 사람들에게 교육이 뭐냐고 물으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묻고자 합니다. 고기 잡는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좀 막막합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라고 하는 근대 학교의 구호를 버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러한 우리 사회 구성 속에서 고기 잡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학생과 교사가 같이 논의하면서 답을 얻고 그 답의 잘못을 깨닫고 또다시 답을 찾아가고 하는 일종의 실패의 학습을 되풀이하면서 어떤 유형의 더 나은 결과로 나가는
그러한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학교가 그러한 형태의 학교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교사의 역할 역시 이제 지식을 전달하거나 뭐 그냥 어떤 것들을 촉매해 준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어떤 관념 속에서 이제 새로운 관념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학교를 상정하면 아마도 교사는 더 이상 이제 뭘 이렇게 내가 잘 알아서 뭘 컨설팅 해주고 어떤 것의 지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잘 갈 수 있도록 촉매를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도와준다는 말은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도와준다는 것이니까, 또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지만 학생하고 같이 찾아가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그 순간순간 끝없이 고민해 나가야 하는 일종의 유목적 탐색자의 역할로 교사의 역할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찾아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교사는 아마 이제 관리자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관점에서 보면 차이와 과거와 현재의 차이와 또 새로운 것으로의 생성, 이러한 것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사람, 이게 교사가 아닌가. 어떤 일을 하고 뭐 무엇을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논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테마는 교사의 주체성 논쟁이라고 여겨집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근대 사회의 교사는, 근대 이론에서의 교사는 학생과 분리되어 있고 그 실체를 달리하는 존재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교사는 수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설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으로 이제 근대 이론에서는 교사의 주체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비판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는 오히려 자기의 경험을 주변인들을 교육하고 경험을 같이 하면서 그걸 본능화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개혁적 뭐 그런 여러 의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락강과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제가 뭐 락강을 아주 깊이 공부하진 않았습니다만 대략 글을 쓰려고 찾아본 제 결과 제가 이제 얻은 것은, 이 락강의 주장대로 하면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도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구조의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이 교사라고 하는 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사는 교직에 대해 상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무의식을 통해서, 그것도 그 무의식은 언어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속에서 이제 학교 사회의 이 포상 체계로 들어가서 꼭 교사가 일종의 이제 타잖아, 즉 다시 말하면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을 지닌 채 활동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제 생각되고, 그러니까 교사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무의식의 어떤 그것 속에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언어의 총체적 구조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자기의 자아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상상적으로 그러한 세상의 그것과 동일시하면서 스스로를 오인하는 그러한 유형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비슷하게는 예를 들면 뭐 이 무의식적 근저, 타자와의 연관성 이런 걸 강조한 사람은 뭐 조금은 다르겠지만 둘레즈나 푸꼬나 이런 사람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둘레즈 같은 사람이 논의한 걸 보면 그 속에서 조금은 이제 이러한 욕망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 오인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생산성과 적극성을 좀 더 나가게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변이와 창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이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했든 간에 대체적으로 보면 이 포스트 마던 계열 사람들이 논의한 것을 보면 교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내 타자의 일반적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파생적 산물로서 행동하는 그러한 존재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교사의 굉장히 갖추어져야 할 하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상태에서도 벗어나는 어떤 비판적
연구 실천적 문화적 중재자 역할을 갖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교사 교육의 중요한 어떤 관점으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논의를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이제 저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대로 초등, 중등 그리고 이렇게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이나 제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사범 다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일종의 이제 교원 양성 체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원 양성 체제가 정말 지금의 시대에 적합한 것인가? 이 논의 역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의의 어떤 초점으로 아마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도 그 문제 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교사 양성 교육의 교육 과정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내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 논의를 우리는 피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관점대로 근대 이론 속에서 내용이 어떤 절대적인 것을 줄 수 있고 고기 잡는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유형의 회의와 변화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 또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흘러다니는 처음과 끝이 없는 흐르는 과정이지 절대적인 것이 주어져 있고 고정된 실체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과연 사범대학이 교사 양성 교육이 타겟으로 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이 논의에 필연적으로 이 논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과정적이고 흐르는 내용 그것이 이제 실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내용을 가르치고 교생 실습을 내보낸다는 구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처음부터 사회에 나가서 교육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돌아와서 더 발전시키거나 검증하거나 교수와 토론하거나 하면서 어떤 것들을 생성해 나가는 장을 대학이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생 실습 어떤 걸 배워서 실습한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으로서의 수업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사범대학의 교원 양성 교육의 교육 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것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형태의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와의 관계성이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복합적 관계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여겨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사 교육의 연구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한 연구도 마찬가지였고 언어의 중요성을 너무나 등한시했습니다. 사실은 학생과 교사는 수업 공동체 일상사에서 다른 학생이나 교사와 지속적으로 언어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조정하면서 그래서 흔히 상황을 정의한다고 definition of situati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상황을 정의하고 거기서 추상적인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파악하고 소통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수업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언어적 소통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언어 과정으로서의 수업에 대해서 수업의 분석이라는 측면을 너무 좀 등한시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언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의 관점을 더하게 되면 아마도 교사교육 연구의 많은 부분이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교사교육 연구 체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과도하게 다른 학문의 그것에 견주어서 또는 근대적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에 기반한 연구 이 관념론 속에 굉장히 깊이 매여 있어서 정말 교사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그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눈에 보이는 증거에 기반한 연구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제 교사의 일 자체가 과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는 대로 두루갱도 급식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두루갱은 교육학하고 교육과학하고를 분리했습니다만은 과학이기도 하고 또는
일종의 아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면 사실은 교사교육 연구는 눈에 보이는 증거에 입각한 과학성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예술성의 개념을 추가적으로 추가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교사교육 연구의 성격은 일종의 비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니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교사교육의 대상이 되는 이제 학생 또 그 타자로서의 학생 또 그 타자가 지니는 목소리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을 깊이 주의하게 되면 우리는 연구 대상에 대한 관점 역시 일반적인 다른 연구와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실천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분들이 언급한 부분이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냥 마지막에 몇 가지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기초해서 좀 상상을 발휘해서 적어본 부분입니다만은 혹시 도움이 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발표를 제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돼서 저로서는 아주 행복합니다. 저 신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해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조 강연 잘 들었습니다. 조용달 교수님께서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면서 현재 교사 양성 교육의 해체와 또 탈바꿈, 재구성을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학교가 미래 사회에서 어떤 장이어야 하는지 또 미래 사회에서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고 유용한 질문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조용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